눈으로 한 번, 코로 한 번, 그리고 입으로 또 한 번 맛보는 봄 기운 가득한 건강음식 만나러 떠나보시죠. 봄 음식을 맛보기 위해 찾은 곳은 충북 제천입니다. 이곳은 제천의 한 식당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에 이제 활 잡힌 꽃밭. 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네, 저희들이 매일 유기농으로 네, 저 서울서 유기농 농장에서 오는 꽃이 이렇게 있어요. 이곳은 금전화부터 펜지, 페랭이 등 식용 가능한 6가지 꽃을 듬뿍 넣어 오색 꽃 비빔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꽃밥으로 변하기 전에 제가 그냥 생 꽃맛을 좀 보려고 해요. 네. 젓가락 챙겨왔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한 끼가 있어요. 제가 1분 넘어가야지. 생화를 먹는다는 게 이상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먹는 순간 식감은 아삭하고 맛은 달콤하다는데요. 한 마리의 나비가 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주방에서는 또 다른 재료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꽃밥에 이제 안에 들어갈 묵을 쓰는 거예요. 아, 그 꽃밥 안에 묵이 네, 들어가요? 묵이 들어가요. 올방계 가루를 비롯해 도토리와 매생이, 호박, 그리고 오디 등을 넣어 다양한 묵을 만들어 꽃 비빔밥에 넣는다고 합니다. 알록달록한 꽃으로 장식을 해주는데요. 꽃을 올리는 걸 보니까 마치 꽃꽂이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묵 옆에 꽃 20여 송이를 듬뿍 넣어주니 음식이 더욱 멋져 보이네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부터. 네. 요건 뭐가 들어간 거예요? 호박이죠. 호박. 노란 호박. 탱글탱글하면서도 그러니까 네. 쫀득쫀득하면서도 약간 젤리를 먹는 것 같은데 약간 되게 고급스러운. 네. 정갈한 반찬과 함께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오색꽃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정말 예술작품 같네요. 4년 전부터 선보인 봄을 가득 담은 오색꽃 비빔밥. 먼저 오디와 표고버섯을 넣어 만든 밥과 파, 고춧가루, 참기름, 깨소금으로 만든 양념간장을 넣어 쓱쓱 비벼줍니다. 저는 요거 네. 이렇게 올려서 어머 예뻐라! 들어가서 드시면 돼요. 먹기 아깝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금까지 눈으로 충분히 담았으니 이젠 입으로 맛을 봅니다. 묵은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쫄깃쫄깃하거든요. 근데 고기에 또 이렇게 약간 아삭히는 꽃의 식감하고 향이 올라오니까 이거 되게 담백하니 맛있는데요. 커피처럼 꽃도 로스팅을 한다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작약꽃차입니다. 오, 약간 민트 느낌이 살짝 나면서 이렇게 박하 이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이렇게 먹고 나서 이 작약꽃차 한 잔이면은 정말 양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개운해. 저한테 봄을 첫 번째로 선물해 주신 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봄 음식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백운산이 너른 품으로 안아주는 충북 제천 백운면입니다. 일단 첫인상, 장독대 많아요. 여기 또 있어. 장독대가 많다는 거는 장맛이 좋다는 월드푸드 챔피언십 대상 수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봄 음식을 먹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어떤 음식 하세요? 예, 저희는 이제 꽃으로 토종 하얀 민들레밥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흰 민들레로 만드는 밥인데요. 그런데 민들레 꽃은 보이지 않고 온통 초록색 재료만 보이죠. 이곳의 음식은 흰 민들레 꽃이 아닌 민들레 이파리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민들레 이파리? 네네.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얀 민들레가 저희 토종이잖아요. 그러다가 밥을 짓는 거예요. 지난 2015년부터 외래종인 노란 민들레 대신 토종인 흰 민들레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제천의 한 농가에서 키우는 흰 민들레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파리 넣으면 오늘 요리 끝이에요. 너무 간단한데요? 아니죠. 더 맛있게 드시려면 맛있는 또 양념간장을 해서 먹어야지. 더욱 맛있게 먹기 위해 개발한 양념간장은요. 파와 고춧가루, 깨소금, 그리고 참기름을 넣어 만들어줍니다.
그 사이에 밥이 익으면 그 위에 흰 민들레 이파리를 듬뿍 올려주면 끝인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봄 음식입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고 해독약재로 쓰이는 대표적인 식물 민들레. 건강에도 좋은데 향까지 좋다는데요. 그럼 제일 중요한 맛은 어떨까요? 저는 민들레라고 하면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씁쓸하다. 반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고소하다 못해 지금 후수해요. 들기름 넣은 게 신의 두수. 완벽한 조화네요. 말리면은 그러니까 쓴맛이 조금 다운되면서 그러니까 구수한 맛이 더 이렇게 우러나요. 또 그 간장의 매실이 삼박자를 때 맞춰가지고 민들레를 가장 맛있는 맛으로 만들어준 거네요. 네. 다시 한 번 더. 달래를 넣어 개운한 된장찌개와 영양 가득한 다양한 반찬까지 같이 먹으면 그야말로 환상의 조화. 집 나간 입맛, 봄 기운 가득한 음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눈, 코, 입이 즐겁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봄 기운 가득한 음식이었습니다.